여자들이 싫어하는 한남 유행어. 한남? 한남! 시발년들. 싸발적으로 뭐뭐 마렵다, 뭐뭐 좌, 요즘 많이 쓰이는 꼬북좌, 단발좌, 뻔히 이름이 있는데 자꾸 좌좌거림, 1절에서 그칠 줄은 모름, 단어 어감도 별로, 야발, 루삥뽕. 이거 나잖냐? 한남이었네 나. 거진 인방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들이네, 그죠? 야스, 야발, 해음, 씨발, 진짜 존나 듣기 싫어. 레게노, 오우야, 눈나, 주지. 지겨워 죽겠어. 잭스 진짜 촛같음. 누체 개싫어 진짜. 정신연령이 낮아지긴 함. 근데 여기 비켠배짤은 왜 있는거야?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거슬리지가 않더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라서 그런가? 불편할 것도 많네. 근데 나 또 남자들도 여초에서 쓰는 말투 싫은 것들 좀 몇 개 있죠. 뭐 인류애를 잃어버린다, 뭐 5조 5억 개, 지구 부셔. 자기네들도 유치한 거 존나 많이 쓰면서 쓰니야. 코트야. 여초식 근들갑 죽여버리고 싶은 키키야. 네. 똑같은 거지 뭐. 예. 오늘로써 확정된 87년생 4대 천왕. 87년에 코트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헤메코 거리면 싸다고 말이야. 예. 87년생 최고 최고 존엄 어나더 레벨 고트 그 자체 리오넬 메시. 그는 신이야. 멋있어. 그리고 이분 누구야? 조코비치. 아, 테니스. 테니스계의 또 고튼가 보네. 조코비치. 조코비치라. 그리고 오늘 저 헤비급 타이틀 매치 존 존스. 7일간 그냥 걔 능욕해버렸죠. 방어전 3회 딸이 걔 좆빛 물고 빠는 명예 다게스탄인들 보란듯이 타이틀전 16연승 무패의 기록으로 두 체급 챔피언 벨트까지 두르며 반박의 여지없는 MMA 고트 등극. 스포츠계에서 36살이면 진작에 은퇴하고도 남았을 끝물이지만 진짜 고트들에게 나이란 와인 숙성 연도나 다름없다. 36살이 이제 격투계 쪽에서는 약간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30대 중후반 이제 후반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오는 딱 그런 시기인데, 야 대단하네요 진짜. 근데 은간우가 존 존스 이기지 않나요? 은간우 앞에서는 평등하지 않나? 해봐야 그건 모른다. 은간우랑 붙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은간우는 격투계에 있어서 약간 메시아 같은 존재 아니에요? 격투계 그 선수들을 위해서 이번에 그런 UFC를 떠나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던데. 예. 처우 개선 좀 해달라 그랬는데 데이나 화이트가 야 걱정 개소리 좀 그만하고 그 그냥 저 돈 더 줄 테니까 그 개잡소리 하지 말고 좀 저 에? 좀 남아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좀 쫄간우라고 이름이 붙어버렸네.
그래도 무패이기 때문에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존 존스. 그럼 사실상 지구 그러니까 오피셜이죠. 예. 지구 최강자 아니에요? 지구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존 존스죠. 체급이 있는 이유도 다른 체급으로 붙으면 이제 게임이 안 돼버리니까. 지구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나이 존 존스 멋있네. 격투도 사실 이제 좀 지능이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스포츠가 이제 뭐 몸뚱아리로만 이렇게 피지컬로만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예. 정말 날고기고 한다는 그런 정말 프로들이 많은 그런 세계에서는 지능이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축구도 지능으로 한다 그러잖아. 야무지네. 87년생들 한 명은 저로 해놨는데 짤 존나 극혐짤 쪄가지고 그냥 예 안 볼게요. 역겨워서 나지만 역겨워. 아이씨 지기TV. 네 길더라고요. 아무튼 그 피해자 A님이랑 결국은 이제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된다고 하고 또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예. 네. 그 학폭 피해자분의 집에 놀러가서 야한 영상을 보면서 예. 용두질을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 얘기를 했죠.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너무 길어서 제가 뭐 다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겠지만 네. 불빵 영상만 볼게요. 지금입니다. 이번 이슈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했었던 그 불빵 영상. 음식점에서 발레 주차를 해서 정확한 차 위치를 몰라 근처에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티 대리를 불렀습니다. 당시 음식점과 제 이 모든 논란의 시점이었지.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 차 거리는 멀었고 콜 부른 위치가 언덕 아래였고 저희가 5분 정도 차량을 찾다가 발견했습니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다 문득 제가 차를 찾기 어려웠던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이에 대리기사님 오실 때쯤 쉽게 차를 찾아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차를 나가는 방향으로 돌리고 잘 보일 수 있도록 벽에 조금 떨어뜨려 주차를 했습니다. 차량을 돌리는 과정에서 차량의 뒷범퍼 하나니 연석이 살짝 긁혔고 이때 소리가 났습니다. 이때 주변을 순찰하시는 경찰분이 연석 마찰 소리를 듣고 다가오셨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0.05 수치로 면허 정지 수치였고 경찰 출석 조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성실히 조사받고 결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행동을 저지르고도 잘못된 호소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시 경찰분과 대리기사님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맞네. 이거 목격자가 댓글 달았었는데 그 댓글이 삭제됐었다 그러죠. 그 연석을 긁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찰 간 건 왜 쏙 빼먹었냐고.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32억 원짜리 토끼 부가티 베이론이죠? 튜닝을 야무지게 해놨네. 홍보용으로 쓰는 차인가? 옆에 QR코드는 뭐임? 응 안타가 아니라 못타 아니에요? 살면서 마음만 먹으면은 뭐 시승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람보르기니라든지 뭐 그런 슈퍼카들.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 정말 어나더 레벨은 32억 원 막 몇십억 원 하는 그런 차들이잖아요. 부가티 베이론. 실제로 보면 막 쌀 것 같아 진짜. 방에서 짱 박혀도 월급 540만원 망상놀이죠? 실제로 있는 직업이죠. 예.
산불이 워낙 많이 나니까 이렇게 높은 초소 같은 데에서 지내면서 이거 게임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산불 감시자. 외롭지만 월급은 낭낭하다. 야생동물한테 뭐 이렇게 위협받을 일도 없죠. 여기서 자면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인터넷도 안 될 텐데. 잘 인터넷 안 되는 환경이겠지. 그쵸? 인터넷 안 될 거야. 인터넷 안 되면은 뭐 사형 선고나 다름없지 않나? 인터넷 안 되면 차라리 목숨을 버리는 게 나을 정도로 인터넷에 친화돼 있는 사람들은, 친화적인 사람들은 인터넷 안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지. 책을 30권 가져간다 그래도 결국은 예, 책 본다 그래서 이게 뭐 좀 해소가 될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 미국 국립공원 산불감시원이라고. 미국의 졸라 넓은 국립공원 중간중간에 홀로 있는 감시탑에서 4개월 동안 살면서 산불을 감시해야 된다. 알바에 가깝다고 하네요. 시급 21달러에 주당 58시간 이란 거로 쳐져서 대충 월급 540만원. 헬기 타고 감시탑에 첫 출근 후에 한 달마다 헬기가 와가지고 생필품 보급, 이게 뭐 약간 통조림 같은 거 그런 거 주겠죠. 그리고 4개월 후에 헬기 타고 퇴근. 인터넷은 당연히 안 되고 화장실은 감시탑 아래에 있는 간이 화장실에서, 전기는 프로판 발전기, 목욕은 빗물을 이용해서 태양열 샤워기로 데워서 한다고. 나름대로 친환경적이네. 예. 인터넷 안 되면 의미 없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지 쾌락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아 이거 예전에 했던 거잖아. 씨. 생맥주 무한 리필 뷔페. 근데 요즘 뷔페집에서 생맥주 무한 리필 많이 하던데. 가격이 문제지. 가격이 에브리데이 크림 생맥주 무한 리필 현금가 6,500원, 카드는 7,000원. 약간 한밭집 느낌 나네요. 난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싫어. 이거 누가 먹음? 이거 진짜 누가 먹어요? 아 이거 좋아하시는 분 진짜 있어요? 나 진짜 이거는 이해 못하게. 나도 정말 브랜드 뭐예요? 한식 좋아. 저 저기 다비치 안경에서 맞춥니다. 브랜드 모르겠어요. 예, 요거 진짜 극혐이에요. 극혐. 예, 진짜 극혐입니다 이거. 아 이거 좋아한다고요? 맛있어요? 냄새부터 역한데? 나 이거 진짜 싫어. 아 고등어 조림 못 참지 진짜. 왕건이 몸통 총 4등분으로, 아 3등분으로 된다면은 첫 번째 등분 대가리 바로 뒷부분 가장 큼지막하고 두툼하고 기름기 많은 부분. 야 여기다가 이제 무 익힌 것까지 해가지고 밥이랑 먹으면은 정말 밥도둑을 넘어선 밥검찰이죠. 예. 생목살 소추볶음 라볶이 허니버터 간장치킨 선지해장국 6,500원에 괜찮네요. 근데 뭐 이런 데 특 내 주변에 없음. 팩트죠? 근데 저도 랄프랑 한때 그 저렴하고 뭔가 이 특유의 이 뷔페 감성, 한식 뷔페 감성, 기사식당 감성, 한밭집 감성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방송 끝나고 먹으러 갔었는데 결국에는 진짜 질리더라고요. 예. 이게 딱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하는 이런 음식들은
딱 맛이 정해져 있어요. 절대 거기서 그 근사치에서 벗어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는 이모님들도 이 음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들어가는 그 레시피대로 하기 때문에 아 일주일 정도 먹고 나니까 나중에는 좀 질리더라고 확실히. 예, 가끔씩 가야 좋다. 말하는 사람 힘 빠지게 만드는 열등감 화법. 존나 넘사벽인 대상을 정해놓고 그들의 못 미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패배자로 취급한다는 거임. 이게 무슨 화법인가? 쟤 서성한 입학했대. 뭐래? 거기 설카포 연고 대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쟤 잘생기지 않았냐? 아니 쟤 잘생긴 거야? 차은우 강동원 같은 포스 안 나는데? 쟤 자영업으로 순수익 월 1,000만 원 번대. 어쩌라고? 그래봤자 진짜 부자들은 쟤보다 훨씬 더 벌지. 그리고 그래봤자 창녀나 역행보다 덜 벌잖아. 전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 아 그래? 깎아치는 거? 후려치는 거? 토크온 튜토리얼인데요? 어. 님 그래봤자 누구보다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어. 아, 토크온 말이 없네. 씨벌놈들 이따 가야겠다. 개새끼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 결과 못생길수록 마스크를 쓴다고? 개소리요. 마스크 해제되니까 얼마나 편한데. 이거는 뭐랄까 좀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 난 진짜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타인의 입장에서도 내가 좀 생긴 게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관심 있게 보질 않아. 생각보다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불특정 다수들은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예. 네. 그 저는 마에자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닐 때보다 마스크 벗고 다닐 때 훨씬 더 인물이 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마스크 쓸 때 좀 외모가 하향 평준화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별로였어요 개인적으로. 예.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아 우리 엘스녀님 감사합니다. 인정받고 개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력 부족자리 뭐야? 아래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정력 부족이다. 뭔 개 억가글이야 이 병신. 그냥 안 보이는 거잖아. 예. 이 사람들이 진정한 마이자라고. 그 진정한 마에자 아 그 마기꾼은 그 얼마 전 쇼츠로 봤는데 마기꾼 끝판왕. 하관 미친 사람이 하나 있던데. 아 그 남자요? 어 그 사람 미쳤던 거. 필터 아니에요 근데? 전 필터라고 했거든요. 제가 여기 링크 드릴게요. 어. 와, 그 사람 진짜 심하더라. 링크 드렸습니다. 그 사람 마스크가 꼭 필요하겠던데? 링크 드렸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요. 아직 와. ZZZZZZZZZZZZZZZZ 리코딩 한 잔님 감사하고 왔습니다. 와. 필터인가? 너무 그지 뭔가 코나 입이 좀 부자연스럽긴 하다 눈에 비해서. 결국 이거는 김한질이라는 거네. 국적이 어디야 저 사람? 한국 사람이겠지? 욕 안 할게요. 와 근황. 엥? 헐.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바카라로 1억 4천을 땄다고? 와 이게 따고 졸업한 사람이 있나 보네. 바카라로 1억 4천? 아니 카지노만 봐도. 아 형님 왜 동생의 말을 이렇게 자꾸 그 곡해하십니까? 예? 이 바카라는 그렇게 장난으로 하셔야지 조금 조금씩 하셔야지 형님. 아 정말 너무하십니다 형님. 그렇게 말리잖아 참으시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차무식한테 맡기잖아. 그 정도로. 근데 1억 4천을 땄다고. 미쳤다. 빚도 있어봤고요. 지옥도 맛봤습니다. 저는 그 지옥이 정말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익 내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네요. 베팅할 때 빠따도 커지고 언젠간 죽는 날이 올 텐데 이상하게 겁이 안 나요. 이 돈을 쓰면 그거 메꾸려고 도박 생각나고 무섭기도 한데 희한하게 제가 또 질 것 같진 않단 말이죠. 언제 멈출는지. 기만 좆대네. 어우 어우 재수 없어. 1억 4천 넘게 죽었어요. 어 같은 사람이네. 헐. 진짜 도저히 정신이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초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을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비응신. 엔딩이 이렇게 이게 따고 나서 그거를 절제하고 아 이 돈이면은 차 사고 뭐 좀 이거저거 사고 하면 되겠네 하고 딱 졸업하고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고 집에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이게 도파민 중독돼가지고 완전히 도파민에 이제 절여진 거죠. 예. 그 도박이라는 쾌락 때문에. 예. 로또 시뮬레이터? 나 태어나서 로또 한 번도 내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는데. 방송 때문에 스피또 뭐 한 만원어치는 사본 적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1등 담청시 종료로 돌려볼게요. 1등 무작위? 무작위 돌리면 되나요?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잖아. 매 주마다 시 이렇게 하면 돼요? 세팅값? 1등 당첨될 때까지 돌리는 거지. 투자금 8천만원, 9천만원, 1억 1억 2억. 와 당첨되긴 했어요? 아니 아직 당첨되면 종료되는 거야. 3억 넘어갑니다. 4억 로또에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 와, 10억. 아, 이거 1등 무작위 개 예방 것 같아. 이거 1등 무작위 하지 말고 1등 정해져 있는 걸로 할게요. 자, 1등. 자. 아니, 이거 무작위로 하면은 매번 바뀌잖아. 그쵸, 지금 그 거기 있는 번호가 고정돼. 고정으로 한번 해볼까? 그리고 속도 500배 하시죠. 500배는 너무 현실성 없는데? 아니,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아, 고정 알아서 무작위 하고요. 아니, 너무 안 되길래. 씨발, 말이 안 되잖아. 아니, 2500년 동안 로또를 사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500배 갈까요? 알겠어, 500배 갑니다. 500배 갑니다. 500배 사도 바로 안 돼요. 오케이. 갑니다. 자, 500배예요 지금. 아, 초기화 시켜야 되는구나. 정지, 초기화. 오케이. 1등 무작위. 그리고 500배 갑니다. 시 자. 이게 너무 현실성 없는데? 수익금은 근데 조금씩 올라가네. 근데 투자금 대비 수익금. 돈 갖다 쳐버리는 짓이네. 10억 넘어섰다. 와, 씨발, 말이 돼? 2등은 존나 되네, 그래도. 이미 일주일에 10게임 해도 당첨이 안 되는 건가? 해도 4천, 지금 몇, 3천 정도 넘었죠? 무작위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아, 이거 무작위 빼볼게요. 무작위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자, 가자. 됐다. 축하합니다.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오, 오, 그래도 벌었다. 그래도 벌었다. 와. 1000년 걸렸대요. 일주일에 5만 원 썼어서 1000년 걸리는데요. 와. 말도 안 된다. 14만 년 실화냐? 3만 번 만에 1등 당첨. 근데 150년이 지나서 손해. 와. 말도 안 된다. 94억 만에 됐네. 4만 년 축하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제 말도 안 되는 확률이긴 하구나. 안 사는 게 이득이다.
요즘 안타까운 손흥민 근황. 아 참. 올 시즌 EPL에서 1000분 이상 뛰며 20경기 이상 노골을 기록한 FW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너무 순식간에 폼이 떨어진. 그러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땐 팀이 문제 아님? 맞잖아. 총체적 난국이다. 어. 케인 원툴. 아는 오빠한테 정 떨어진 이유? 안 봐. 프로포즈 대성공. 삼성전자 다니는 남자분께서 프로포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블라인드에다 올렸네요. 이야. 집이, 본인 사는 집인지. 뭐 아니면 뭐 대여를 한 건지. 대여한 거 같은데? 그지 약간 느낌이. 여기 거기네. 그 시그니엘이네. 그지? 어 샤넬이랑 루이비통이랑. 야 선물이랑 야무지게 준비했네. 근데 이럴 만한, 이렇게 돈을 쓰고 공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여성분이겠지. 뭘 퐁퐁이니 뭐니 뭐 지들이 뭐라고 판단해 그거를. 삼전 애들은 원래 경제관념이 없냐? 이러니 폭탄 같은 데나 풀매수하고 나락까지. 진짜 요즘에 프로포즈라는 게 돈 바르기 변질돼서 이게 뭔 짓들인가 싶다. 진심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저런 게 멋져 보이나? 왜 심술이야? 개새끼들이. 여자들 이거 보고 남친 쪼우고 남자들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좀 찢어지겠네. 한국은 프로포즈하는데 뭔 명품을 좀 덕지덕지 발라. 반지 하나 비싼 거 해주면 되지. 인스타 영향 받은 게 한눈에 보인다. 형 존나 못생겼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 덕분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런 소비 문화를 갖고 MZ세대들 대부분이 욜로해주니까 덕분에 돌고 돈 돈으로 우리 회사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사는 거지. 추가 미수정. 물론 살짝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올린 건 맞지만 제가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결혼 전 최고의 날을 선사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이것들 사는데 10원짜리 하나라도 보태주셨나요?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아니 난 좋아하면 이 정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예? 아니 오지랖 좆대네. 아니 카페 내부에서 이런 비용신 같은 자적자 투표를 한다는 게 난 좀 여러분 투표하시 이 위에다 투표하신 분들 좀 솔직히 님들 비용신인가요? 204분? 남이사, 예? 뭐 샤넬을 주건, 루이비통을 주건, 포크레인을 사주건, 어? 람보르기니를 뽑아주건, 뭔 상관입니까? 지 돈 지가 쓰겠다는 건데. 심술이야. 자적자가 진짜 무서워. 과학이야, 과학. 굳이 저걸 갖다 비꼬면서 퐁퐁이니 뭐니, 남의 결혼식, 남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자존감 낮은 새끼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아니 사랑의 가치라는 게 꼭 무슨 어? 소박하게 무슨 저 뭐야 내기의 그 뭐지 정우성 나왔던 드라 그 영화 내기의 거짓말? 내 머릿속에 지우개? 내 머릿속에 지우개. 거기서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뭐 이러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담백한 뭐 그런 건가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각자 가치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내기의 거짓말. 곱씹을수록 웃기네. 죄송해요.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여자들이 싫어하는 호칭. 아, 어머니? 아줌마? 이런 거? 남이 나한테 뭐라고 부르건 그게 뭔 상관이요. 참 불편할 것도 많다. 난 그냥 누가 나한테 아저씨라 그러면은 그래 이러고 말지. 뭐 민망 아저씨라고 하면 상처받고 그러지 않는데. 참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예, 인생 참 피곤하게 사네. 아, 전 한 번도 아저씨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그게 조금 어떤 기분인지 모르긴 해요. 예, 다 오빠라고 하더라고. 예. 코트야. 10개 이상만 채팅이라니 너무하네. 뭐 어때요? 오늘은 제가 좀 멘탈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네임드레카가 붙은 황영우. SBS 궁금한 이야기 Y. 학폭은 못 참지. 학폭이 참 떠오르는 화두이긴 합니다. 예. 오늘 로또가 664명이 나왔다고요? 맞아? 2등이 와. 한 분이 제이슈퍼에서 109장 당첨이 됐다고 수동으로 돌려서. 아, 수동으로. 존나 주작 같다 로또 이제. 맞지? 이거 존나 주작 같아. 어떻게 수동으로 백 몇 장을 사? 말이 안 되지. 존나 주작 같은데? 진짜로? 뒤에 뭔가 흑막이 있는 거 아니야? 로또판도 이거 조사 한번 해봐야 돼 진짜로. 어? 아프리카 소식 팁? 아이씨 봤잖아 이거. 미스테리고요. 코트야, 형 스피도 내부 고발 관련 글도 올려놨어. 아 진짜? 스피도? 내부 비리 공익 신고. 아 결론은 뭐냐? 스피또를 판매할 주식회사는 심사위원을 거쳐서 기재부가 정해주는데 글쓴이가 20년간 복권업계에 몸을 담았고 주식회사 동행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동행에서의 비리들을 보고하고 문제를 하소연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서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행복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고 대표이사가 돼야 비리를 척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압도적인 1등으로 2024년 주식회사 행복이 스피또 판매권을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2018년도부터 주식회사 동행이 독점적으로 스피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손상된 하자 있는 스피또를 은폐하고 판매하고 1등이든 고액 당첨자가 있는 스피또가 어느 박스에 있는지 어느 매장으로 가는지 알고 있고. 야 이거는 사기지 씨발. 와 아무래도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서민일 텐데 서민들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쳐버리는 족같은 나라네 정말. 거기다가 또 개 킹받는 소식 하나 있네요. 예비군은 엘리베이터 이용이 제한됩니다.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이 개 미친 건물은 무슨 씹 건물이야? 어? 미친 자식들이네 이거. 행정복지센터에서? 와
진짜 존나 역겹다. 민원 존나 넣어야지 이거는. 메이플 스토리 구시대 전설들 근황. 이게 누구 이게 누구야? 띨띨이 지 이제 메이플 안 해갖고 뭔지 모르겠는데 누군데요? 지발 던조미. 지발 던조미 뭐 하는 사람인데? 옛날 랭커죠. 아 랭커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메이플이라는 게임 자체가? 레벨이 가장 높은 순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지금은 별로 높은 게 아닌데 예전에 레벨 높고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 뭐 지나치다가 마주치면 막 스샷 찍어서 막 올리기도 하고 그러네. 그렇죠. 그래요. 약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나이 많은 할머니, 나이 많은 아저씨, 약간 할아버지 막 이런 느낌인가 보다. 그지? 100살 넘긴 사람들. 네임드네. 현 노래하는 코트가 생각하시면 돼요. 뭔 노래하는 코트가 왜 나와? 내가 무슨 랭커야? 과거에 유명했잖아요. 지금도 유명한데? 그건 맞죠. 타락 파워 전사. 마찬가지로 지금도 유명해 이 사람들도. 아 메이플 내에서 이제 인지도가 좀 있다. 그랬군요. 담배 가격 올린다네요. 생수 가격도 오르고 500ml 하나에 뭐 1,600 원으로 올린다고 하던데요. 제주 삼다수가 선발 주자로 이제 가격을 올리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타 업체들도 잇따라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500ml는 1,100원이고요. 2리터는 1,950원이에요. 아이시스 다음 달 최대 15.7%까지 인상을 하겠다. 4월부터는 주류값도 오를 전망이고요. 올해 의약품, 담배 등 가격도 인상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세수를 이렇게 올리는군요. 결국은 예, 결국은 코트야, 바로 수돗물 마셔줄게. 담배 건드네. 넘어가겠습니다. 당근에서 치마 구입함 한남충? 당근에서 치마 팔았는데 웬 아저씨가 나 사가길래 설마 했는데 역시나네. 좋텐다. 안녕하세요. 치마 잘 속였어요. 여러모로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으네요. 꽃냄새. 하, 혹시 다른 것도 구매할 테니 미니스커트 입고 나오실 수 있나요? 남의 아파트에서 계단 오르기 운동하는 거 솔직히 민폐 아닙니까? 내 친구가 단독주택 살아서 계단이 없다며 인근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매일 점심 저녁마다 한 번씩 계단 오르기 하고 엘베 타고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엘베는 관리비 포함이 된 거고 그 아파트 거주자도 아닌데 주말도 아니고 매일이면 민폐 아닐까요? 불편할 것도 많다. 아니 뭐 하라 그러지 뭘 이런 거 갖다가 올리고 그래요. 인스티즈 유저분 존나 피곤하게 사네요.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는 물질적인 빈곤 때문이 아니라고? 지랄하고 있는 물질적인 빈곤 때문이지. 경제적 수준으로 세계 19위면 전세계 국가들 중 상위 10% 이내 국가라는 얘기고, 북유럽, 미국, 캐나다 등의 이미 알려진 선진국들을 빼면은 한국은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국가라는 얘긴데, 그러나 한국의 그놈의 비교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산다고? 개소리야. 행복의 기준이 남들에게 맞추어져 있으니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뭔 해민 스님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이 비영신아. 이렇게 일침가하는 새끼들 경제 수준도 말고 싶다. 난 진짜 돈 때문이지 뭐야. 돈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데. 예, 그리 좀 역겹네. 아니 이게 어떻게 맞는 말이야 여러분들. 예? 남남 나는 나 그 안에서 어? 행복을 찾자. 아 물론 좋아요 마인드야. 근데 결국은 인간은 인간 패시브야. 인간 DNA에 들어있는 패시브 그 자체야. 예? 또 내가 역사 강의 해야 돼? 응? 부탄 있잖아. 부탄 맞나 랄프야? SNS 그 도입되기 전에는 행복지수 최고였는데 SNS 도입되고 나서 뭐 그렇게 됐다고. 맞아요. 예. 그죠? 예.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근데 그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뭐 같은 얘기를 하면서 왜 넌 이 사람을 까냐? 그게 아니죠. 당연히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 남들이랑 나랑 비교하는데 어? 내 동창 친구들 중에 막 잘된 놈들 막 보는데 내 수중에 100억이 있어. 근데 이놈이 뭐 명예가 있고 좋은 여자 뭐 이쁜 여자 친구가 있고 슈퍼카 타고 다니고 뭐 얼씨구 어쩔 거야? 그냥 돈이 정말 행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지. 이게 돈만 있으면은 비교를 해도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지. 어 돈만 있어봐. 뭐 SNS 보면서 와 존나 행복하게 사네. 맛있는 거 먹네. 누가 그래? 날 지켜주는 그 벽이 있는데 어 상대적으로 아시아 옆나라만 비교해도 물질적으로 빈곤한 상황이 덜한데도 한국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 개소리야. 지금 물가도 존나 오르고 말도 안 되게 지금 저 어? 너무 현실이랑 안 맞는 소리를 한다 이 사람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어. 대한민국이 불행한 이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종교도 등한시하고 있고 오로지 빈곤 탈출을 위해 무한 경쟁의 교육 열만 있던 약소국에서 다른 개인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무시한 채 그저 가정과 국가의 경제적 성공만을 위한 수십 년간의 빠르게 달리기를 한 결과 잠시 세계 상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뤄냈었지만 그 목표였던 경제성장 후의 목표를 정해두지 않은 채 경제적 성장마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 나라가 처참하게 자멸하는지 세계에 제대로 보여준 유일무이한 이 병신이라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다. 경제적 성장마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모두들 일단 빨리 달리라 해서 달리긴 했으나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이해도 못한 채로 관성이 굳어버린 사회라는 거다. 표를 발성하고 남은 인생 아무런 목표가 없어질 때 그동안 무리하던 관절이 무너지면 뭐라 씨.
아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럴싸하게 글 쓰는 게 진짜 나는 선동이라고 생각을 해. 돈만 있어봐 선택지가 얼마나 많아지냐. 골프 치러 다니지, 어? 오마카세 다니지, 맛집 다니지, 좋은 곳 가서 호텔 가서 호캉스 즐기지, 어? 저 동남아 가가지고 재밌게 뭐 저 어? 스노클링하고 놀지, 또 그러고 해외여행 다니지, 제주도 가지, 일본 가지, 어? 씨발 돈만 있어봐. 어? 목적이 어디야? 뭐가 없어? 목적은 이런 글 쓸 시간에 제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은 목적이 글. 생겨요. 이 비응신 새끼야. 글을 뭘 그렇게 그럴싸하게 이렇게 뭐 철학적으로 쓰고 자빠졌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 그딴 게 어딨어. 현실을 살면은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고의 가치는 돈이야! 씨발 새끼야. 존나 담배 말이 없네.